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포핸드 가로 스윙에서 헤드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고 우리 또 이렇게 의견을 줘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가로 스윙이라는 거는 제가 이 가로 스윙을 이 영상을 강의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가로 스윙의 스윙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개념이 드라이브의 개념이 아니라 슬라이스의 개념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핸드라고 해서 무조건 드라이브를 쳐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백핸드는 슬라이스와 드라이브를 섞어서 치지 않습니까? 투핸드도 그렇고, 그죠? 근데 우리 포핸드의 슬라이스를, 굳이 우리 슬라이스, 발리 그립이나 슬라이스의 그립을 잡고 슬라이스를 쳐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포핸드 그립을 잡고도 슬라이스의 느낌대로 헤드를 라켓을 들어서 떨어지는 헤드를 끌고 내려오는 이 느낌으로 슬라이스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핸드 그립을 잡고 슬라이스를 칠 수 있다, 있어야 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가로 스윙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스를 칠 때 우리 백핸드 예를 들어 백핸드 슬라이스를 칠 때 왜 헤드를 들고 이렇게 헤드를 끌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슬라이스를 치실 때 라켓을 들고 그립을 당겨 주듯이, 그죠? 그리고 포핸드도 똑같아. 그 느낌을 똑같이 넣어서 라켓을 들고 포핸드를 당겨 주듯, 라켓을 들고 헤드를 끌고 내려오듯이, 그죠? 다시 라켓을 들고 끌고 내려오듯이, 그죠? 다시 들고 끌고 내려오듯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공이 바닥으로 처박히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근데 가로 스윙을 할 수 있는 비밀은 손목에 있어요. 손목에 힘을 과하게 주고 있으면 이 가로 스윙이 안 됩니다. 다운 스윙도 안 되고요. 자, 다시 제가 한번 보세요. 자, 라켓을 들고, 그죠?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이거는 뭐 가로 스윙을 벗어나서 거의 뭐 다운 스윙으로도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자, 뒤에서 보시면 이거 지금 제가 치는 거는 가로 스윙을 넘어서 거의 다운 스윙에 가깝죠, 그죠? 그죠? 들고,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스윙이 가능하려면 손목이 굉장히 고무줄 같은 탄력을 가져야 돼요. 약간 힘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손목에 힘을 뺀다고 하죠. 근데 빼는 것도 힘을 빼지만 완전히 뺀 게 아닌 고무줄 같은 그런 탄력을, 이제 회초리 같은 탄성까지 말고 고무줄 같은 탄력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회초리에 맞아 넘어가는 느낌과 고무줄에 달려 넘어가는 느낌이 다르겠죠.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이, 자, 회초리 같은 느낌은 여기 회초리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무줄 같은 느낌은 이런 고무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깨, 팔꿈치, 손목의 관절의 힘을 조금 고무줄 늘리듯이 조금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우리 가로 스윙, 다운 스윙, 다운 스윙 이렇게 했을 때 라켓 공이 튕기지 않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고 우리 이 라켓 면에 고무줄 같은 고무줄에 쑥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이 타구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목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손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관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죠? 어떤 식으로 힘을 줄 것이냐,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로 스윙이나 다운 스윙을 하실 때는 굉장히 고무줄 같은 이런 느낌으로 팔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다운 스윙이나 가로 스윙을 할 때 내가 이 근육에 힘을 많이 주고 스윙을 빨리 해버리면 공이 튕깁니다. 조금만 튕겨도, 우리가 가로 스윙이나 드라이버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만 튕겨도 공이 아웃될 확률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운 스윙이나 가로 스윙을 하실 때는 조금 이 공을 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얹어 민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로 스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을 세게 치려고 하시다 보면 이 라켓 공에 맞을 때 라켓 면이 딱딱해지는, 그래서 이 공을 이게 끌고 나가는, 땡겨주는 느낌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이 가로 스윙이나 다운 스윙 할 때 포인트는 이 늘어진 손목 관절을 이용해서 공을 살짝 당겨치듯이 치셔야 됩니다. 당겨치듯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타점을 앞에 두고 이렇게 치시면 가로 스윙이 좀 불가능하고, 예. 다시 약간 늘어뜨린 상태에서 공을 조금 늦춰 맞으면서 공을 당겨주듯이, 예, 당겨주듯이 치셔야 돼요. 예. 왜냐면 이렇게 팔을 내가 손목을 관절을 늘어뜨린 상태에서는 이 우리가 공을 때려치 앞에 놓고 때려치듯이 이 타격감을 못 주겠죠, 그죠? 빡빡 이렇게 못 주겠죠. 예, 그래서 공을 앞에 두게 되면 내가 힘을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고무줄 같은 탄력이 생기지 않고 회처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임팩트를 좀 더 늦춰주면서 공이 조금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이 고무줄로, 예, 당겨내듯이 친다. 땡기듯이 친다. 예. 슬쩍 공을, 예, 당겨내듯이 공을 끌고 나오듯이 친다. 예. 예. 그죠? 그러면 이, 그죠? 드라이브가, 근데 이렇게 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공의 드라이브를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내공도 생길 거예요. 예, 이 스윙의 폭을, 스윙의 이 높낮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생기실 거예요. 연습하시다 보면. 그죠? 고무줄 같은 팔에 탄력으로 가로스윙을 만드시면 훨씬, 라켓 이 면이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질 거예요.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